후쿠오카에서 부산까지 킴비틀 리뷰. 오늘은 한국으로 복귀하는 날이에요. 배를 타러 후쿠오카 항구에 왔습니다. 편도 6만원대로 부산을 오갈 수 있어요. 대박이죠. 들어오면 퀸비틀이 바로 보이고 체크인을 합니다. 하루에 한 번만 항해하는 퀸비틀 출발해 볼게요. 엄청 넓은 대기실을 지나면 검열대를 지나고 통로를 따라 들어갑니다. 퀸비틀 호가 보입니다. 꼬불꼬불 통로를 지나고 또 걷고 걷고 도착. 날씨도 좋은데 떠난다니. 입구에서부터 정말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어요. 바로 짐을 맡깁니다. 배를 타는 장점은 짐의 무게, 개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. 가방 자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배가 살짝살짝 흔들립니다. 이곳이 일반석 구역입니다. 직원분들께서 자리까지 안내해 주세요. 좌석이 넓어서 정말 놀랐어요. KTX 특석 느낌이에요. 공간이 정말 넓고요. 배 자체가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쾌적해서 너무 좋았어요. 비행기로는 저가항공 비즈니스급이었습니다. 좌석에 앉으면 요렇게 이렇게 보입니다. 창도 넓어서 좋아요. 4인석도 따로 준비되어 있네요. 기념품 가게도 있고요. 자판기도 있는데 배 타기 전에 동전까지 다 털어서 못 먹었어요.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. 여기는 특석 비즈니스 구역이에요. 남다른 의자부터 보이네요. 이제 출항 준비를 합니다. 항해 시간은 3시간 40분입니다. 자전거도 보관할 수 있고 추가 금액이 붙어요. 전망대로 올라가 볼까요? 후쿠오카요, 안녕. 전망대 밖에는 의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배 제일 끝 후미에는 흡연 구역이 있습니다. 흡연자에겐 비행기보단 배가 좋겠네요. 조금은 출출해졌기 때문에 무언가를 먹어볼게요. 항해 중에는 짐 보관칸이 잠겨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음식을 주문합니다. 카드로 주문 가능하고 환율은 100엔에 1,100원이었어요. 샌드위치가 약 9,900원 정도. 딸기잼, 새우와 계란, 단호박, 돈가스. 진짜 비추해요. 편의점 거보다 별로였어요. 샌드위치가 느끼해서 안 하던 배멀미를 시작해요. 일본의 바다는 정말 잔잔했는데 샌드위치 때문에 부산이 보입니다. 3시간 40분의 특별한 경험이었어요. 참고로 항해 중 인터넷도 되더라고요. 저렴한 가격으로 후쿠오카를 다녀올 수 있는 부산이 부러웠어요. 그럼 안녕.